저는 교사 청경호입니다. 제가 20살 때 가장 크게 감명받았던 문장이 이 세상에 비참이라는 두 글자를 없애고 싶다라는 거였어요. 가족방문을 되게 많이 다녔었거든요. 그분들의 삶을 이렇게 보면서 정말 세상에 비참한 삶을 살고 있는 분들이 되게 많다. 사회가 그렇게 만들기도 했지만 교육으로서 사실은 그 비참을 없앨 수 있지 않을까 싶었어요. 비참이라는 두 글자를 없애고 싶다라는 말을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는 말로 풀었던 게 아이들이 어디를 가건 언제 나가건 안심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것. 그러려면 아이들이 저보다 훌륭해져야 되거든요. 저보다 훌륭해지는 건 사실은 크게 어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뭐 뛰어난 사람이 아니니까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능성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는 삶을 살기를 바라는 거죠. 아이들이 스스로 포기하지 않으려면 교사들이 아이들을 포기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 스스로도 사실은 아이들에 대해서 실망할 때가 많죠. 기대가 큰 만큼 실망이 크잖아요. 근데 그 기대를 놓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니까. 그리고 아이들이 성인이 아니거든요. 당연히 실수하고 또 실수하고 또 실수할 거라는 걸 알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기회를 주고 더 노력할 수 있도록 옆에서 격려해주고 그게 교사의 역할이 아닌가 싶어요. 리질리언스는 다시 일어서는 힘에 더해서 사실은 역경이나 시련이 오는 걸 즐길 수 있는 정도로 건강한, 훌륭한 그런 삶의 태도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 리질리언스라고 하는 건 개인의 노력뿐만 아니라 가정의 노력, 그리고 사회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사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그렇게 쓰러진 개인들을 일으켜 세워줄 수 있는 시스템, 구조를 마련하는 것이 사회가 존재하는 이유고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사회를 만들려면 우리 사회를 이루고 있는 구성원 하나하나가 그러한 사회를 이루기 위해서 각자의 위치에서 노력을 해야겠죠. 그게 제가 아이들한테 바라는 거예요. 제 손을 떠나서 같은 꿈을 가지고 그렇게 쓰러진 한 사람 한 사람이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개인이, 가정이, 사회가 도와줄 수 있는 세상을 함께 만들어 갔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인 거죠. 아이들이 불행한 건 아이들이 부모를 믿지 못하고 아이들이 친구를 믿지 못하고 아이들이 선생님을 믿지 못해서가 아닌가 싶거든요. 그 신뢰관계를 구축하는 게 사실은 리질리언스의 시작이고 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우리 사회가 어디를 나가건 언제 나가건 안심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려면 모두가 정말 신뢰받을 수도 있는 서로가 서로를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겠죠. 그러려면 리질리언스가 가장 중요한 핵심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빠이빠이 한 번은 안녕! 안녕! 쥬스!